민주당의 김영관 의원이 금투세는 시행돼야 한다라고 발언하면서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칠 때 인버스 투자를 하라 라고 얘기했다가 빈축을 샀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디커플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악조건 하에서 굳이 우리가 금투세라는 불확실한 이러한 제도를 지금 이 시기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인지 그 반드시 좀 묻고 네. 싶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망친 중국 시장의 문제. 그다음에 작년에 선진국 경제성장률 평균이 3.3%, 대한민국이 1.4%, 미국이 2.5%, 일본도 1.9%입니다. 그래서 다른 변수들은 혹시 없는지 이런 것들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우하향 된다고 그 신념처럼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은 또 선물시장, 파생상품 시장은 사실은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내려가는 것에 베팅을 하면 된다라는 발언입니다. 여기에서의 인버스 투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금융상품, 코스피 등 기초지수 하락 시 수익을 보는 구조. 그러니까 남들이야 손해를 보든 말든 나는 내려가는 것에 투자를 해서 이득을 보는 투자 행태인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라고 야당 의원이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자 개미 투자자들은 부글부글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망할 것 같으니 매국에 투자하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완용도 조선시대 인버스에 베팅한 건 아니겠느냐. 저게 국회의원이 할 소리냐. 주식시장을 도박장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매우 질타가 시민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용주 의원. 네. 뭐 저런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어렵사리 그 이재명 일극 체제 속에서도 유예파와 그 실행파를 나누어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은 박수 쳐야 될 일이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지금 이제 김영환 의원은 오하이오 주립대 경제학 석사입니다. 경제를 알고 외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저런 어떤 파생상품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소위 자영업자들이나 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또박또박 세금 내는데 지금 뭐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보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세금을 안 걷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것이 유예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됐을 경우에 한국 시장에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증시 전체가 굉장히 다른 것보다는 체질이 약한 상태에서 우리 증시가 붕괴됐을 때 똑같이 도미노적인 현상으로서 개미 투자자들도 어려지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한 반발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이강일 의원이 얘기했듯이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낼 것인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아마 김영환 의원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임팩트를 주는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아마 되새겨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좀 그 시민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정익춘 변호사님. 네네.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강도 높은 어찌 보면 조세 정책이고 규제 정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큰 손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의 펀더멘트, 기초 체력이 막 흔들릴 수 있어서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 수 있다. 안 그래도 주식 상황도 좋지 않은데 그러면 개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것은 뻔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그냥 그건 부자 감세 아니오 라는 논리로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여론 쪽에서 저런 질문이 나온 건데 아니 그럼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떨어지는 쪽에 베팅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뜻이어서 시민들은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김영환 의원의 저 발언을. 그래서 막 이런 논란이 지금 뜨거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예컨대 뭐 돈 많이 번 사람한테 세금 왕창 매기는 거 저 찬성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요. 그렇게
큰손이 저런 거 우려돼가지고 세금 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조금 투자하고 있는데요. 제 주식 지금 만 원에 샀는데 한 6천 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3천 원으로 빠져버리면 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는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20대, 30대 뭐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1천만 원, 2천만 원 넣고 있는데 그게 500만 원, 1천만 원 되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저는 김영환 의원 제가 태어나 처음 봤거든요. 예. 뭐 하던 사람인가 해서 봤더니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경기도 의원 하시고 이번에 초선 국회의원 되셨던데 좀 전에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에서는 사회학 전공했는데 석사를 경제학 받았더라고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는 게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아는 척했다가 완전히 사람들 염장 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저런 제1당 그냥 단순한 야당이 아니잖아요. 제1당 국회의원이 인버스에 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뒤 맥락 다 잘라지고 아 우리나라 내년 증시 폭락하겠구나. 저부터도 지금 반토막 난 걸 갖다가 더 반에 반토막 나기 전에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좀 있으면 10월, 11월, 12월 되지 않겠습니까? 전 한 11월 정도에는 이 상태로 가면 저부터도 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사람의 그런 불안감은요 전염이 된다고요. 경제는 심리인데 심리는 전염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증시 어떻게 될 것인지 불문가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1당에서 책임지고 이런 식으로 그 우리나라 증시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만 원에 샀는데 6천 원 됐다고요? 네, 비밀인데. 앞으로 정혁진 변호사가 투자라는 건 그건 투자하면 안 되겠어요. 그냥 인버스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인버스. 그러니까 개개인이 인버스를 하면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도 제1야당에 더군다나 금투세가 필요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이 대목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인버스 투자하라라는 이 말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적 여론이 많습니다. 자 그러자 여당에서도 비판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것이냐. 이 말인즉슨 저렇게 따라가단 다 망한다. 이 말하는 거죠. 자 박상수 대변인. 조선이 망했으니 일본으로 가라던 친일파의 논리와 뭐가 다르냐.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의 김 의원이 해명을 했습니다. 인버스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상대 측 질의를 비꼬아서 말한 거다. 자, 지금 논란이 커지자 해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재현님. 그러니까 나무는 보고 숲을 못 본 그런 발언이죠. 지금 이제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를 이제 주장하는 그런 투자자들은 뭐냐면 지금 요새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저평가됐다. 예. 지금 6천 정도는 가야 되는데 코스피가 지금 2천 정도에서 지금 계속 박스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좀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의 뭐 이런 체질 또한 뭐 기본적인 것을 또 개선해야 된다. 사실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큰 수익을 계속 얻고 있고 정말 우리나라 증시가 장밋빛이고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금투세를 유예나 아니면 폐지 그러니까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이제 정 변호사님 말씀처럼 손해를 본 분도 많고 그러고 있는데 더 떨어지는 지금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오히려 뭐 내 주식을 떠나서 이게 우리나라의 그러면 증시 그 코스피 지수가 더 하락을 하면 이러면 더 투자를 할 수 안 하게 되는 이러한 거시적인 지금 그 걱정들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단답식으로 아이 그렇게 되면 그냥 인버스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익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이 질문의 취지 그리고 정말 이 대미 투자자들의 이런 걱정을 에서 벗어나는 그런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 비꼬는 식으로 반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김영환 의원이 이 발언을 한 것을 어제 굉장히 많은 그런 비판 발언들이 일반 시민들이 제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실어냈구나 해가지고 뭐 그것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론회를 본 여러 시민들이 오히려 야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냐 어제 언론 기사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본인의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질문의 취지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더 6천, 5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그런 답보 상태이고 거기에서 금투세 시행을 하면 더 떨어지는 이러한 우려감을 좀 표현을 하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투세 유예팀이잖아요. 그래서 금투세 유예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이 더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나라 코스피가 어떻게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해법을 얘기를 하셨으면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겠죠. 이런 면에서 살아있지 못한 답변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